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예상을 하실 테지만 이슈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통위가 과연 왜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고 11월에는 그렇다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이 나고 나서 바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 자, 이것도 뭐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달에 인상하는 거다라는 사인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금리를 동결한 예상대로 동결한 배경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조금 전 한국은행이 뭐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네. 연 0.75%로 동결했는데요. 이게 당시 기준금리를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달에 뭐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8월 직후에서 나왔었는데 점점 이제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아 이번 달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시장의 예상이 있었는데 시장 예상대로 다행히 이번 달은 동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난 8월보다 좀 굉장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국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특히 이렇게 글로벌 악재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쉬어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도 좀 3000선이 이제 붕괴되는 등 이제 국내 금융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기보다는 지금 뭐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시장을 좀 관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단은 이번 달엔 동결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고 실제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막상 장 초반에 일단 시장이 좀 힘든 미국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에는 그럼 무조건 올리겠네? 금리 인상 하겠네라는 것들이 좀 선반영됐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왜 동결을 했는지 그 배경을 이제 한국은행이 나중에 밝힐 텐데 만약에 지금 상당히 뭐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악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정말 뭐냐? 물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뭐 등등 이게 앞서 사실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구나. 뭐 이렇게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수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또 기준금리가 올릴 가능성이 큰 게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 달에 올리지 않으면은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작용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금리 인상의 이제 결정적인 배경이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아 정말 이번 달에는 동결은 하지만 다음 달에는 정말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일단은 금리 동결을 하긴 했는데 뭐 시장이 워낙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처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달 뭐 이주열 총재가 어쨌든 연내에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달 금리 결정 때까지도 시장이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네. 하잖아요. 사실 그 지난주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기준금리를 그렇죠. 인상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뉴욕 증시가 갑자기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무조건 증시의 하락이다 이렇게 연결되진 않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악재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기준금리 관련돼서 인상한다는 그 시그널만 있어도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금통위까지 그런 지금 시장을 억누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헝다 이슈 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다음 달까지 기준금리 그 인상 그 시그널도 아무래도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